저희 앙상블 헤미올라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아마추어 앙상블로 클래식 연주곡을 공부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실내악이 너무 하고 싶어서 2021년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예술 감독 김혜미 선생님의 지도 아래 이렇게 제2회 정기 연주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에 자리를 빛내주시고 저희의 도전을 응원하러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세 곡인데요. 첫 번째 곡은 글리에르 이중주 8개의 소품 중 네 곡을 비올라와 첼로 편곡으로 연주합니다. 글리에르는 아렌스키의 제자이자 프로코피에프의 스승이며 우크라이나의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입니다. 세계적인 대위법의 풍부함과 러시아 낭만주의의 색채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다단조 작품 1의 3번인데요. 트리오 1, 2번에서 보여주었던 고전주의의 관습적인 표현에서 탈피하여 격렬하고 어두운 서정미를 연출함으로써 베토벤의 앞으로의 작품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 1의 세 곡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어서 오늘날 자주 연주되고 각 악장마다 서로 극적인 두 주제로 다양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토벤도 이 곡을 평생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수십 년 후에 현악 5중주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출판했다고 합니다. 저희 인터미션 후에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 브람스 클라리넷 트리오 다단조 작품 번호 114번입니다. 이 곡은 브람스의 만년의 작품으로 브람스의 작품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에도 대작으로 손꼽힙니다.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작곡을 그만두려던 브람스가 클라리네티스트 리하르트 밀펠트를 만나 영감을 얻어 다시 작곡을 하였는데 그때 쓴 곡이 클라리넷 5중주곡과 이 클라리넷 3중주곡입니다. 이 곡의 주된 정서는 그리움인데요. 클라리넷의 음색이 주는 애틋함과 첼로의 서정적인 멜로디, 피아노의 낭만적인 선율로 표현되는 브람스의 향수, 노스텔지아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